4세트 혼합복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혼합복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세트 또 강동군과 사이누그너 선수의 대결도 기대가 정말 많이 그렇죠. 되거든요. 자, 지금 이 포메이션을 풀어내는데 자, 일목조코의 두께 카시도 코스타 선수를 좀 더 두껍게 치면서 우측 상단 코너에 일목조코를 갖다 놨다. 네. 그게 더 다음 공을 치기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가 첫 번째 배치는 잘 풀어내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다음은 히다오리에. 네, 좀 빠른 속도로 좀 튕겨놓을 필요가 있죠. 공을 왼쪽으로. 올라오는 빨간 공. 잘 빠지면서 네. 뒤돌리기 득점. 아, 웨스케리언 토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히다오리에 선수가 이제 SK 렌터카에 입단했을 때 지금 뭐 여자 당구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선수인데 팀 분위기에 적응을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또 이 이런 새로운 생소한 문화 이런 데도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완연하게 예,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SK 렌터카가 강한 면모를 이제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지금 뭔가 공을 한번 끌었다 놓으려고 했는데 끌리는 기운이 너무 미약했습니다. 예. 차라리 처음부터 회전을 좀 적게 주고 좀 밀고 나가는 그런 구질로 가는 게 좀 어땠을까. 예. 네. 서현민 선수죠. 팀 리더 지금 서현민 선수가 여기서 네, 균형을 맞춰놔야죠.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네, 확률이 굉장히 낮은 배치인데요. 다음은 최미가 준비하는데요.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단장장 가서 노란 공을 가야 되지만 저 노란 공이 당구대 중앙에 이렇게 외롭게 떠 있는 네, 그런 길이죠. 네. 타깃이 아주 부담되는 타깃입니다. 최미가 이 득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지금은 네, 강약 조절이 지금 맞질 않았어요. 이렇게 빠르게 치게 되면은 내 공이 이제부터 짧아지는 성질로 변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공이 자연스러운 각도로 진행되게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던 배치입니다. 빗겨치기 단장단 타겟은 아주 작은 네. 그런 상황이죠. 저 타깃 크기가 네. 부담을 주죠. 예. 근데 저게 만약에 빨간 공이 쿠션에서 공 한 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 아 그러면 뭐. 네. 그때 또 심리적 안정감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빨간 공이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훨씬 더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조합을 맞추려고 아마 저 샷을 한 이후에 눈을 껌뻑했잖아요.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지 않았나. 임팩트 하는 순간 거의 느낍니다. 예. 걸어치기죠.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단숨에 역전에 성공하는 서현민. 점수 3대2 상황에서 다시 공격권은 최혜미에게. 네, 먼 길. 어우 여기서 바로 직접 가버리네. 회전이 네. 살아 있을까요? 옆돌리기로 못 맞췄어요. 네. 저는 비껴쳐서 어떻게 포크션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과감하게 옆으로 당겼습니다.
조금 에너지 부족이죠. 네. 아, 살짝 덜 끌렸습니다. 그 뒷각도도 있긴 했지만 그렇죠. 예, 도달하기는 좀 힘들었어요. 다시 오건위. 어우, 왼손으로 기가 막힌. 좋아요. 네. 3대 3 동점. 근데 왼손이지만 그래도 구질 표현은 오른손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끔 잘해줬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 풀어줬는데 다음 공이 지금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어떡하나요 이 공. 지금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단장장을 맞고 지금 일목적구의 좌측 한 절반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예. 지금 이 확률이 지금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속도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금. 와, 절반에 딱 맞게 되면은 직접은 안 맞고 아래쪽 당구점 맞고 빨간 공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빨간 공을 맞춘 이후에 오른쪽에 교차점이 생긴다. 아, 내 공이 살짝 먼저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커브가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점은 오른쪽으로 좀 더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양이 조절됐어야 됩니다. 교차점은 내 공이 먼저 빠져나갔지만 커브가 너무 크게 나죠 그 이후에. 서현민이 점수를 더 추가하진 못했습니다. 네. 그대로 3대3 동점 상황. 장장 단으로 원에서 투 갈 때 커브가 확실하게 좀 필요하죠. 아, 횡단으로 가버렸네요. 커브가 나는 시점이 안 좋았어요. 아. 최미 선수. 네, 쉽지 않은 공인데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간다면 끌어치기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상단을 이용해서 2에서 3로 진행할 때 커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커브가 나긴 났지만 너무 미미하게 나버렸죠. 예. 당점의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이용해서 갈 것이냐 하를 갈 것이냐 지금 당점은 낮았죠. 아, 지금은 끌어치기로 지금 시도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약 끌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면 두께가 많이 얇게 맞은 거죠. 예. 걸어서 가죠. 아하. 반대쪽 면에 맞아야 되는데 서현민 선수에게 일단은 풀어낼 수 있는 공이 일단 하나 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지금 공타를 좀 주고받았고요. 공들이 서로 지금 어렵게 가죠. 예. 이제 서현민 선수가 지금 공 7만원 공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려운 공을 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이긴 했지만 길당구는 네, 절대 아니었죠. 이 정도 돼야지 이제 길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 지금 웨컴저 축은행의 모든 득점은 서현민 선수가 해결하고 있어요.
제이미 선수가 최근에 이 6세트에서 두 번을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서 네. 공이 좀 어렵게 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약간은 조금 다운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길게 포크샷 노리는 게 좋죠. 앞 돌리기로 가요. 당구가 이래요. 이게 한번 떨어지는 네, 사이클에 그거. 들어가면은 저 틈이 아주 넓어 보입니다. 네. 좋은 사이클에선 뭐 일로 빠지겠어 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네.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먼저 빠지는 길이 먼저 보이게 돼 있죠. 공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조건이 네. 여섯 번째 이닝이었는데요. 그렇죠. 아주 정교하게 쿠션과 그 이목 조건 사이로 지금 빼내려고 했는데 그 두께 조절이 되질 않았죠. 네, 빨간 공과 지금 쿠션 사이로 딱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두께였죠. 단으로 공략할 수가 있죠. 어우, 피해주네요. 묘기가 들어갑니다. 어우, 서현민 5득점째. 지금은 서현민 선수가 단을 일단 가는데 단을 한 번 더 갈 것이냐 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단에서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충돌이 예, 아슬아슬하게 피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뱅크 아 얇게 맞았습니다. 네. 하하. 여기서 점수차가 더 벌어지지 못했어요. 네. 많이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투뱅크가 이게 간단한 공은 아니었어요. 굴려서 갈 수가 없었고 좀 충격에 의한 분리각을 좀 키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연각 이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조금 얇게 맞았고 뭐 속도는 좀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아, 저 좁은 틈으로 투뱅크를 공략을 해보자. 자, 회전을 주지 않는다라면 아주 느린 속도로 가야 됩니다. 네. 아, 지금 투뱅크 아주 좁은데요. 지금 문이 저 좁은 문을 뚫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와, 밀고 들어가요? 해냈습니다. 야호! 이야,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였군요. 강동구 선수가 슬며시 헛기침을 하면서 네. 히다우리의 뱅크샷 성공하면서 5대5 동점 만들었습니다. 네, 완전한 해법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그래도 틈 사이가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네. 아, 같은 투뱅크를 성공시킨 선수와 또 이렇게 놓친 선수를 또 동시에 잔인하게 또 잡아줍니다. 두 팀 나란히 넉 점씩이 남아 있어요. 네, 뒤돌리기로 연결됐고. 두번이가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6대5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모호한 배치네요. 일단 흰공 오른쪽으로 얇은 두께를 노릴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걱정된다면 앞돌리기로 두껍게 가야죠. 네. 아, 유연한 구질로
짧아지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첫 두꺼기가 네. 너무 두꺼웠죠 지금은. 더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네. 중도를 이렇게 안전하게 제거하고 나서 내공이 지금 짧아질 만큼 짧아진 그림이에요. 더 이상 짧게 오는 건 이 두께를 맞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더 이상 짧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충돌이 날 때 나더라도 더 얇게 맞추는 게 차라리 확률이 높았죠. 조금 느슨해 보이는데요. 이건 앞돌리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점수는 그대로 6대 5 상황. 아, 좀 확실한 스트로크가 필요했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완전한 그런 컨트롤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원뱅크 시도하죠. 자, 빨간 공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방해 요소가 돼버리죠. 그렇네요. 최혜미 선수가 지금 공 7만원 공 하나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건희 선수도 이 빨간 공이 지금 언제든지 이목축을 향해서 달려온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좀 얇은 두께로 어떻게든 하단을 바짝 써서 각을 만들려고 했지만 역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네, 그런 공이었죠. 네. 노란 공을 맞추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옆돌리기인데요. 네. 이번엔 네, 이번엔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최혜미 오늘 첫 득점. 아, 지금도 속상한 표정이 지금 풀리질 않는 모양인데. 자, 뭐 선수들의 숙명이죠 그런 건. 잘 될 땐 또 행복감을 느끼다가 안 될 땐 또 고통스럽기도 하죠. 예. 자, 점수는 6대 6 동점. 빨간 공의 방해를 피해서 네 다섯 쿠션 맞고 노란 공을 향해 들어가야죠. 어우 처음부터 긴 설계. 아 짧아지질 않네요. 네. 참 일목조금 붙어있을 때 저 대회전 참 어려워요. 테이블 컨디션과 지금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다. 이 테이블 컨디션이면 차라리 돌리는 게 아니라 두껍게 쳐서 단 쿠션을 먼저 맞춰서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로 보내는 게 지금 이 환경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설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좀 두툼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미껴치기. 너무 두꺼우면 길어집니다. 너무 두꺼워요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4세트가 이렇게 안 풀리면 예.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세트예요. 평이한 절반 정도의 두께에서는 짧은 공. 그렇기 때문에 절반 두께 이상을 쳐서 밀리는 효과를 내서 가려고 했는데 그 두께를 딱 맞춰내는 게 아주 예민한 그런 배치가 바로 히다우리의 선수의 비껴치기였습니다. 5 쿠션 뒤돌리기. 아 두께 조금 또 두꺼웠죠. 근데 지금 더 얇게 치기가 또 어려워. 어떻게 얇으면 일목적구가 앞돌리기 형태로 투 쿠션 맞고 이목적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신경이 쓰였고 약간 두껍게 놓으면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두께가 오버됐죠. 오, 원뱅크 넣어칩니다. 조건이 여기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회전이 살아있어요. 됐어요.
세트 포인트까지 일단 먼저 갔죠. 8대 6 세트 포인트. 자, 히다오리의 2세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 가져갈 수 있을까요? 벤치 타임아웃 요청됐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뭐 히다오리 선수가 벤치 타임 없이도 해결할 그런 역량이 있죠. 예. 너무 세세한 코치는 또 오히려 히다오리 선수를 조금 네, 과정보 상태에 이렇게 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길은 정해졌어요. 흰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주는 그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그게 어려울 뿐이지 예. 결국 두께와 회전량의 조합인데요. 뾰족한 그런 뭐 기술로 이 공을 더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히다오리 여기서 세트를 네. 끝내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매치 타임은 선수의 긴장감만도 좀 올려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예, 상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그나마 그 좀 타겟을 좀 확장시키는 방법이 상당 구질이 약간 들어가는 건 맞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그냥 순수 집중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그 정도 난이도지 않았나. 서민 선수도 지금 세트 포인트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뱅크샷. 네. 아, 좋아요. 다음 공이 어떻게 서느냐죠. 두 팀 다 세트 네. 포인트. 야, 재밌네요. 오늘 뱅킹부터 좀 심상치 않았죠. 그렇죠. 아, 그래서 빨간 공이 일단 위로 올라는 갔는데 자, 길은 또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예. 단장장. 네. 최미 선수가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저 노란 공 오른 그 코너를 향해서 옆돌리기도 있어요. 네. 무회전 길이면 지금 쳐볼 만한 길입니다. 왜냐면 네.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김인건 선수가 나왔는데요, 지금. 지금 빨간 공 좌측으로 간다면 단장장으로 짧게 와야 되는데 네. 교차점을 빨간 공이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카시토 코스타 선수가 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빨간 공이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아, 길게 갔어요. 차라리. 야, 여기서 됐어요. 네. 야, 최미. 이제야 웃습니다. 아, 여기서 카시도 코스타 선수의 절묘한 여기서 어드바이스가 들어온 게 짧게 보면 위험하다. 예. 그래서 차라리 뒤로 봐라, 길게. 아, 거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왔네. 아, 이번 세트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던 네. 최혜미 선수였는데요. 야. 야, 이 마지막 포인트를 따내면서 이제야 활짝 웃어 보입니다. 또 이번 세트 상당히 재밌었네요. 야, 3세트에 이어서 이번 4세트도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이번에 웰컴이 따내면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